자, 10점 차. 12개 하이런을 뽑아내고 일단 공타를 기록한 팔라주전. 자, 빗겨치기 강동구 선수. 1점 붙였고요. 네, 좋아요. 빗겨치기 이후에 일목적구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죠. 약간 두껍게 맞게 된다면 짧은 쿠션 쪽으로 붙어 다니거나 또는 코너에 박혀버리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잘 집어냈습니다. 2점. 자, 잘 돌아왔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워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부드러운 스윙을 이루는 굉장히 정교함을 가지고 있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런 초점을 맞춰서 관전을 한다면 강동구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빠른 그런 느낌을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연속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강동구 선수. 얇게 컨트롤했습니다. 같이 내려오죠. 야, 굉장히 좋아요. 네. 얇은 두께 이후에 두 번째 쿠션으로 찾아갈 수 있는 맥시멈 회전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공의 속도를 가볍게 굴려줘야지만 원 쿠션에서 회전의 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네. 자, 12개의 하이런을 얻어맞긴 했습니다만 일단 차분하게 잘 풀어가고 있는 강동구 선수고요. 자, 옆쪽이 또 한 번. 네. 아직까지도 뭐 점수 차이는 많이 나 있지만 분위기는 다시 팽팽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4득점 연속으로 뽑아냈습니다. 자, 빗겨치기. 아, 좋아요. 와. 차분함을 지금 찾아가고 있죠. 네. 12점이라는 하이런을 보고 나온 그런 선수의 느낌이 아닙니다. 자, 우선 제대로 마인드 컨트롤 하기를 위한 마음을 비우고 나온 것 같아요. 흰 공 왼쪽을 이용한 얇게 치잖아요. 안으로. 자, 안으로. 야, 또 한 번 붙여가죠. 강동구 선수가 바로 이런 선수입니다. 자, 본인의 이름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자, 안정적.